아이바네즈 우연 가지고 왔습니다. 네, 버즈TV의 고품격 아껴 버라이티 기어 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어디다 대고 귀여운 척이에요? 죄송합니다. 네. 네. 아주 그냥 네. 근거 없는 자신감 이렇게 생겼어요. 왜 그럴까요? 네. 네. 이게 오래돼서 그래요. 오래돼서. 네. 사람이 여유라는 게 생기죠. 오래되면은. 승재 씨 이거 한 지 몇 년 되셨죠, 이제? 정확히 세보진 않았지만 네. 3, 4년은 되지 않았을까요? 더 됐을 걸요. 횟수로 치면은. 그렇게 됐어요. 네, 횟수로 치면은 더 됐죠. 횟수로 치면 한 2000 언제부터 온 거지? 저희 진짜? 20대를 여기서 보낸 건가요, 혹시? 2011년쯤 오지 않았나? 10년, 11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하여튼 횟수로는 5년 넘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와. 뭐 하여튼 오래됐습니다. 나중에 한번 이렇게 찾아볼게요. 몇 년부터 하셨는지. 저 장기 근로자네요. 네, 그럼요. 저 지금 9년 차예요, 올해가. 저는 진짜 오래됐죠. 내년이면 이제 10년 차가 되는 거고요. 버즈비와 함께. 네, 버즈비와 함께 20대 후반, 30대 초반을 다 보냈죠. 네. 뭐 우리 최PD님은 30대를 다 보내셨고요. 오래 촬영하다 보니까 여유가 이제 생긴 승재 씨 모시고 네, 같이 네. 리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승재 씨 요새는 운동을 좀 쉬고 계신다고요? 네, 못해요. 부상당해서. 네. 네. 그 부상을 본의 아니게 당하셔가지고 운동을 못한다고 하시는데 지금 체중은 그때 좀 쭉 빠지셨잖아요. 그 빠진 상태를 유지는 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요. 다시 올라갔어요? 지금 이제 조금씩 빠지고 있어요. 조금씩? 네. 시기로 조절을 하시는가 봐요. 네. 이제는? 그렇군요. 시기가 돼요? 네. 하루에 한 끼? 하루에 한 끼를 무시무시하게? 그런 건 아닌가요? 대답을 쉽게 못하겠네. 네, 그렇군요. 어쨌든 뭐 옛날처럼 막 이렇게 막 부담스럽게 막 이렇게 막 부풀어오르는 느낌은 아닌 걸로 봐서 요즘 네. 관리를 하고 계신 게 아닌가 네, 추정을 해봅니다. 붓기 쪽으로 지금 네. 눈을 돌리고 있어요. 운동을 못해서 네. 마사지 쪽으로 마사지 받는 걸로. 그렇군요. 네. 경락 뭐 이런 쪽으로 그런 라인? 네. 멍 라인, 멍 건데 네. 그런 라인 쪽으로 좀 눈을 좀 돌리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네. 보면은 발목 부상 때문에 뛰지를 못한다고 네. 하셨잖아요. 근데 뛸 수 있다는 것만으로 정말 기쁘구나. 그것도 행복이구나. 아, 감사하죠. 네. 자꾸 나이가 한 살 두 살 먹어갈수록 지금 저희가 뭐 아직까지도 젊은 나이입니다만 당연히 30대 중반인데 뭔가 하나하나 당연했던 것들이 안 당연해지면서 자꾸 감사할 일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번에 제가 또 아프고 또 병원 입원해서 갔다 오고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감사한 거구나. 그렇죠. 사지 멀쩡하게 아픈 데 없고 뭐 염증 난 데 없고 네 다친 데 없고 이래서 멀쩡히 잘 뛰어다니고 운동할 수 있는 것도 숨 잘 쉬어지는 것도 이거 다 고마운 일이구나 라고 제가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옆에서 최PD님이 야 한 8년 지나면 감사할 일이 더 많아져. 그렇죠. 숨 쉬는 것도 이제 네, 숨 쉬는 것도 감사하다. 네. 그 나이가 많아질수록 점점 당연했던 것들이 안 당연해지면서 감사할 일들이 자꾸 많아지는 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있을 때 잘하라는 말이 이게 정말로 어려운 말이에요. 있을 때 잘하는 사람이 정말 많지가 않죠. 왜냐하면 있는지조차 잘 모르기 때문에 네. 뭘 잘해야 하는지도 잘 모르죠. 그래도 뭔가 좀 없어지려고 할 때 그래도 열심히 부여잡으려고 노력을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네, 건우 뭐 지금 감사할 일이 없는 네. 모든 게 자연스럽게 당연히 다 될 텐데 네. 너도 이제 조금씩 감사할 일이 생길 거야. 축복한다. 네. 그렇습니다. 아, 참 저희한테는 뭐 군대를 다시 가지 않아도 된다는 것도 굉장히 감사한 일이고요. 그렇습니다. 네, 이제 승채 씨 얼른 건강 회복하셔서 또 네. 운동 열심히 또 네. 하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같이 리뷰해볼 기어는요. 아이바레즈의 저렴한 오현. 저렴한 오현. 기대됩니다. SR 3752 모델입니다. 52만 9천원. 아이바네즈에서 네. 이 40만원대 후반, 50만원대 초반 요 중가격대, 중저가 가격대에서 오현을 무시무시한 퀄리티로 만들죠. 그죠. 옛날에 사실 50만원대에 오현이라고 하면은 스콰이어의 빈티지 모디파이드 그 V 그 5밖에 없었거든요. 그게 유일한 어떤 저가 오현의 대안이었는데 아이바네즈에서 그 가격대를 시도를 하기 시작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대안들이 생겼어요. SR 시리즈에서 거기 이번에 3752 모델 또 같이 리뷰를 해볼 겁니다. 529,000원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 모델이고요. 스펙 다운, 가격 다운을 하기 위한 이런 뭐 스펙 조정들이 좀 눈에 띕니다. 메이플 바디에 SR4 5피스 메이플 로즈우드 넥입니다.
네, 뭐 핫토바, 자토바와 뭐 부빈가 뭐 이런 거 사용하지 않았고요. 네, 웨이플 로즈우드 사용하고 있고요. 지판에 로즈우드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머신에 대해 아이바네즈 코스모 블랙 하드웨어 장착이 되어 있고요. 45mm 너트, 305mm 지판 공률 반지름, 그리고 24 미디엄 프렛입니다. 파워스팬 듀얼 코일 픽업이 장착이 되어 있어서 저 아주 빽빽하게 박힌 징그러운 풀피스. 풀피스가 지금 10개씩 박혀 있죠? 그래서 총 40개죠, 풀피스가. 40개죠. 네. 40개 풀피스. 징그럽네요. 네, 징그럽습니다. 그렇죠. 약간 그 뭐라 그러죠? 그 원을 원 공포증. 그 공포증 네, 그 이런. 네, 환공포증. 네. 네, 환공포증 있으신 분들은 저거 못 쓰실 것 같네요. 환공포증? 네, 환 어, 다 환이네. 네. 아주 환장하겠네, 정말. 네. 네, 원 볼륨, 원 픽업 밸런스, 밸런서, 그리고 쓰리 밴드 이퀄라이저, 쓰리 웨이, 파워 탭 스위치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네. 어큐캐스트 B125 브릿지 장착되어 있고요. 그리고 52만 9천 원이라는 놀라운 가격대를 과연 이루어 냈습니다. 네. 자, 이것도 무겁네요. 오늘은 아이고, 전체적으로 아이고. 다 무거운 그런 날이에요. 조금 무거워. 네, 113cm고요. 아, 야, 이것도 무게가 만만치가 않아요 지금. 아, 이거. 아이바네즈 라인업이 좀 무겁네요 오늘 라인업이. 아 이게 무거운데? 저도 이누씨를 따라야겠습니다. 가운데 선 그어야지. 이게 편하거든요. 네 이번엔 마치겠지. 다 이겨야지. 네 몇 대 몇? 3.90입니다. 4.08입니다. 네 오늘 왠지 다 무거워서 다 4를 넘길 것 같은 그런 기운이에요. 공포감 조성하지 마시고요. 네. 네, 4.20이에요, 얘는. 아, 이번에 진짜 짰나? 진짜. 2017 모델들은 다 우량아들이네요. 아이바네즈 짠 거 같은데요? 야, 무게가 원래 이렇지 않았는데 아이바네즈가 그러니까 무게가요? 3점대 4점... 중반. 네, 3점 중반. 그래서 중후반 가벼운 무게도 아이바네즈 어떤 특징 중에 하나였는데 야, 이번 2017 모델들은 좀 이러면 얘기가 강렬합니다. 예, 바디는 37. 이러면 얘기가 틀려지는데. 네, 돌려주세요. 아니요, 83까지 안 나옵니다. 81. 네, 37, 81. 과연 소리는 이렇게 되었습니다. 네. 자, 픽업 네, 다 두 개 다고요. 그리고 EQ는 가운데 전부 다 플랫입니다. 그리고 탭 스위치는 우선 네, 탭 위다 놓고 시리즈 그리고 파워 탭 그렇게 세 가지 있는데 네, 탭 위치에다 넣어볼게요. 5연 소리요. 조금 살짝 있네요. 조금 있긴 네. 있어요. 자, 앞에 픽업이요. 똑같은 셋업입니다. 네, 밸런스는 괜찮은 편입니다. 네, 밸런스 좋아요. 오, 좋네요. 네, 네 자, 여기 좋습니다. 뒤에요. 네, 브릿지 쪽에서 오연 소리가 약간 좀 튀네요. 약간 그 코러스 먹은 것 같은 사운드 있죠? 네. 자 시리즈 가운데 살짝 하네요. 투구 스위치 가운데요. 네. 볼륨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죠? 네. 어우 좋네요. 볼륨 올라가니까 오히려 오현 질감이 더 좋아지네요. 네. 자 앞에 픽업이요. 오우. 와우. 어우 이거 볼륨 좀 줄여야 되겠네요. 야. 와우. 파키 올라오네요. 좋은데요? 네. 역시 좀 튀네요. 네. 괜찮아요. 네. 하이엔드급에 비교해서 약간 좀 뭐 그런 거지. 맞아요. 뭐 52만 원의 가격대에선 충분히 좋은 사운드 밸런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볼륨이 좀 더 올라갈 것 같아요. 네. 파워 탭입니다. 네.
좀 답답함이 좀 묻죠. 네네네. 네, 자 이제 앞에 픽업이요. 좀 뭔가 좀 둔중한 느낌이 드는 그쵸, 그런 아까 사운드네요. 맥펜 소리 듣는. 이 브릿지 픽업에서 5연에서 약간 그 좀 코러스 걸린 듯한 톤이 뭐 아쉽다면 다소 아쉬운 부분이네요. 오 근데 옥타브로 했을 땐 네 어떤 그런 전체적인 뭐 피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좋고요. 어떤 5연의 사운드 특성이 약간 튀는 부분이 살짝 중간에 눈에 띈다 뭐 그 정도. 개인적으로 네 토글 스위치 가운데 시리즈 그게 셋업이 좋아서 네네네네. 거기다 놓고 슬랩을 한번 해볼게요. 네. 네. 그리고 4연 슬랩 먼저 한 다음에 5연 슬랩 한번 네. 해볼게요. 슬랩 좋습니다. 쫄깃해요. 자 이제 5연. 좋습니다. 좋네요. 네, 이번에는 5현 사운드를 좀 들어보실 수 있게 B마이너로 네. 해서 6.15사 네. 진행으로 한번 가볼게요. 네, 픽업은 앞에 픽업으로 해보겠습니다. 네. 자, 이런 사운드에서 뚫고 나오는 소리 들어봤습니다. 네, 52만 원의 가격대로는 아주 좋은 그런 사운드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 네, 아까 뭐 사운드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들은 다 설명해 드렸고요. 그게 근데 그 가성비로 보자면은 결코 네, 아쉬운 부분이 그죠, 싸니까. 아니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스티 씨 시청자 한줄평 하나 네. 드리겠습니다. 시청자 한줄평 요새 시청자 한줄평이 좀 늘어나서 보시는 그 고르는 맛이 좀 있죠? 네, 네. 굉장히 아주 예전에는 모자라서 패스하고 그런 적도 네. 많은데 요새는 아주 뭐 빡빡하게 들어차 있죠 한줄평들이. 1723회 펜더 USA 아메리카 엘리트 재즈 베이스 5연. 네. 네, 자 거기서 펜타토닉 워터님. 네. 이어폰으로만 들어도 멍멍한데 실제로 어느 정도 출력일지 굉장히 기대되네요. 네. 쫀쫀쫀쫀 뭐 해상도 밸런스 하고 더 할 말이 없습니다 하고 한 줄 평은 에유 망할 내 월급. 망할 내 월급. 네. 네. 뭐 버즈비 애청자 여러분들이라면 항상 느끼는 감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망할 저도요. 내 월급. 저도요. 네. 네. 망할 내 월급. 이거 진짜 참 정말 망할 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죠. 부자 되세요. 도와주세요. 알겠습니다. 박 사장님. 예. 갑자기 저한테 말만 하지 마시고. 아, 예, 알겠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승진님부터 바로 한 줄평 드릴게요. 점수. 네. 네. 아, 한 줄평이요. 네, 한 줄평이요. 네. 정신 차리세요, 네. 제 한 줄평은 텁텁하지만 쓸만한 아이바네즈. 네. 텁텁하지만 쓸만한 아이바네즈. 아이바네즈 그 텁텁한 게 좀 봐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 색깔이 봐줄 수 없어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5현에서의 그 사운드의 어떤 그 특성 자체가 매 그 픽업마다 딱 밸런스가 완전히 훌륭하다고 말씀드리긴 좀 어렵죠. 그죠. 네, 네. 사운드가 좀 튀는 부분들이 중간중간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한 줄평 드릴게요. 단점을 커버하고도 남는 가성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아니 충분해요. 52만원이면 52만원이면 충분하죠. 네. 네. 몇 대? 몇? 저 7.5점. 네, 저 8.5점입니다. 요정도 느낌의 가성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짜모짬. 네, 그래도 확실히 그 2016년도에 그 사랑 시리즈들이 너무 이제 좀 지각 변동에 가까운 무시무시한 그런 라인업들을 많이 보여줘가지고 네, 아직도 제 내리에 있는 거는 300이죠. 네, 오히려 또 그 네. 다른 모델들에게 더 큰 부담감을 주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다음 시간에는 BTB 1805 168만 3천원 상당히 고가의 모델인데요. 이것도 네. 어떤 좋은 하이엔드급의 사운드를 들려줄지 기대가 됩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프리미엄 아이바네즈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기아 타임스. 더블 타임스.